콩고 루분바시의 한 대학. 대학생 몇 명이 숙모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바로 리더스 트레이닝. 우리로 따지면 순장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정적으로 훈련을 받는 콩고 대학생 중에 영화 배우 윌 스미스를 닮은 올리비에가 있습니다. 정말 닮았죠? 올리비에는 이미 졸업했지만 A6팀이 콩고에 온 것을 계기로 CCC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CCC 훈련을 받으며 순장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올리비에가 더 크게 사용받기 원하셨나 봅니다. 올리비에의 성실함과 리더십을 유심히 지켜본 간사님들이 몇몇 순장과 함께 올리비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학생들 그리고 전임 사역자의 삶에 대한 한국 순장들의 간증과 간사님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Because they saw the vision. Asking his own vision. Okay, so 결정의 기도를 하는 시간. 올리비에는 마냥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콩고 루분바시에는 기존의 한 개의 캠퍼스에서 한 분의 간사님이 20명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새로이 개척된 8개의 캠퍼스를 맡아주실 더 많은 간사님이 없다면 A6팀의 수고가 헛되어질 수도 있는 간절한 상황입니다. 기도가 마무리되려는 순간. 올리비에가 손을 드네요. 오늘 초대된 9명 중 7명이 간사로 섬기게 됐고 다른 2명도 여러 형태로 사역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Pray for me, Caleb. Not forget me in your prayer.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는 A6 프로젝트. 콩고 민주공화국의 루분바시로 떠난 A6 2기는 5개의 새로운 캠퍼스를 개척 완료하고 또 다른 3개의 캠퍼스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훈련에 참여해 48명의 순원과 36명의 순장들이 세워지고 7명의 젊은 간사들이 이 사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6팀과 작별을 해야 하는 시간. 두 달 동안 기도로 이어진 소중한 친구와 헤어진다는 아쉬움에 쉽게 발걸음을 뜨지 못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콩고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물어 갑니다. I never say bye and I never say it's the last days. But the days commence, begin. Is the first days. First days, no last days. God say, no last day, first days today. Okay? I love all Korean tea.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 보지 않으실래요?